어디? 어, 뭐야, 여기 깜짝아. 뭐야, 이거. 세이브합시다. 바닥에 칼이 있다. 가져가죠. 은단검을 획득했다. 이거 어디다 써, 근데? 일단, 세이브. 얘를 어디다 쓰지? 일단, 가지고 나가볼까요? 어, 가지고 나갑시다. 칼. 칼. 나이프. 칼. 칼을 어디다 써? 누구 꽂을 때 써? 너를 꽂아? 아니야, 아니야. 아리아는 순수하니까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무작위로 꽂지 않죠. 얘 뭐야?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본 다음에 뭔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네가 그 칼을 써가지고 대신 찔러줘, 알았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건 나의 그 기분 탓인가? 일단 세이브를 하지요. 됐다. 아! 여기, 이거 미리 부셔버리면 안전한 거 아니야? 부셔! 안 해? 알았어. 아, 저거 미리 부셔버리면 이제 죽을 위험도 없고 좋은데. 김유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안쪽에서 뭔가 소리가 났다니까. 열자. 뭐 있니? 안에. 일단 하나 찾았고. 물고기를 잡았다. 아니, 여긴 뭔 일이야? 이야기를 끝내라. 이야기를 끝내라? W골프님 어서오세요. 은단검은 전부터 자결의 의미를 담고 있죠? 아. 일단, 이거 갖다 주고. 물고기. 주죠. 됐다. 인어공주라는 책이다. 또 펼쳐볼까요? 있었으면은. 다시 펼치고, 다시 날아가고, 다시 주워오고. 야, 왜 그러세요, 인어공주님?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뺏어가는 나쁜 마녀가 아니에요. 뭘 주려는 듯한데. 그래, 난 이걸 주려고 했을 뿐이야. 꼭 석상이 달려온다고 해가지고 너를 죽일 거란 생각은 하지 말렴. 죄송해요, 저의 편견이었어요. 은단검을 획득했다. 이걸 쓸수 있길 바라. 난 직접 쓸수 없어. 아! 아까 체스에서, 여왕, 체스마를 찾아내가지고 꼰나 보다. 그래서 이야기를 끝내라는 건가 보다. 자, 갑시다. 아까 왜, 하얀 나라와 검은 나라의 이야기에서, 여왕이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고 이 전쟁을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가 봐요. 여왕님은 여깄네요. 쓰고 뭘 하려는지 알것 같아. 다른 칼은 나에게 줘. 응, 부탁해. 자, 동시에. 준비됐어? 자, 이야기 그대로. 그래. 하긴 얜 자기가 쓴 이야기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겠지. 좋아, 간다. 어떻게 했지? 일어나. 바뀌었어. 어디야 여기? 아까 체스말 있던 덴데 바뀌었어. 어떻게 됐어? 글쎄. 칼을 썼을 때 나도 눈을 감았거든.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일단 이 둘은 이쁜 사랑하면 되겠죠? 커다란 체스말이다. 커다란 체스말이다. 저 여왕 체스말은 되게 오랜만에 보네. 자, 이 가운데 이거 뭘까? 아니구나, 아무것도. 여기는? 이것도 아니고. 여기는?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는 이제 별거 없나 봐요. 나가보죠. 예! 일 끝내고 어래? 아까 장미 저 앞에 있는 애한테 나일 끝내고 왔어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로 왔네? 여기로 들어가라는 건가? 이번에야말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려나? 뭐야 이거?
뭐지? 깊엔 예쁘다. 이상하네. 따뜻한데 차갑기도 해. 그 있지. 저 깃털을 새한테서 막 뽑아가지고 이거를 만들면은 새 온기가 남아있어서 깃털은 차갑고 펜은 차가운, 그 따뜻한데 차가운 그게 되거든. 그러니까 막 만든 깃펜이란 뜻 아닐까? 그런 게 아니겠죠? 아리아, 아리아, 들리니? 루이였구나. 미안하다. 뭐지? 꿈인가? 순간 루인의 목소리가 엄청 여자애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야. 우리 잠들었었어. 아까의 그 목소리는 내가 잠시 감기에 걸렸어가지고. 그래? 너도? 그리고 감기는 어떻게 다 났어? 다 났어. 방금 깨어나면서 다 났어. 이 방 때문에 잠든 것 같아. 여기서 나가자. 그래. 야, 그래도 푹 자니까 감기도 빨리 낫고 좋다, 야. 문 있다. 잠깐만. 일단 이쪽으로 가고. 문이 잠겨 있다. 못 가네요. 빨리 갑시다. 그럼 일로. 불안하다. 와. 여기 너무 이뻐. 하늘 봐. 세이브 있어. 야, 여긴 최상의 공간이다. 이쪽은 더 이상 못 가네요. 지금까지의 문이랑 다르다. 뭐지? 루인, 저거 봐! 경치가 아름다워! 그러게? 난 저 떠다니는 거, 그래. 저 하늘 너무 이쁘더라. 아까 웃으면서 보는데. 근데 내 뒤를 왜 보여주니, 불안하겠으리? 내 뒤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루인? 잠깐만, 아니야. 멈춰. 그거 아니야. 루인? 한눈 팔고 있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기회야.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끝을 낼 시간이다. 그런데 왜 떨리는 거지? 이제 와서 망설이면 안 돼. 해야만 해. 그래. 해야만. 루인. 뭐 좀 말해도 돼? 응. 물론 되지. 결코 너의 뒤에서 칼을 찌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칼을 들고 다리를 굴려간 게 아니라 그게, 어쨌든 말해도 돼. 뭔데? 전에 했던 말 기억해? 네가 작가라고 했던 거. 우린 서로 많이 닮은 것 같아. 무슨 얘기야? 들어봐.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이뻐, 아리아. 옛날에 독서를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또래는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독서는 재미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여자아이가 그런 이상한 취미를 가진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잖아? 아리아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해 보일 거야. 지금 어려서 그래. 여자아이는 또래 아이들이 자신처럼 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존중하고 이해했지만 슬퍼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 중학교 때 얘처럼 책 되게 좋아하는 애 있었는데 같이 다니면 되게 재밌던데? 내가 모르는 걸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 옆에서 듣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 그 되게 많은 걸 알려주니까 재밌었어.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던 부모님은 처음으로 여자아이를 도서관에 데려갔습니다. 많은 책과 자신과 같은 취미를 가진 여러 나이대의 사람을 본 여자아이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 뒤로 여자아이는 매일 도서관에 들렸고 책과 행복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너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 과거 이야기도 들려주는 게 공평할 것 같거든. 이걸로 우리 쌤쌤이야? 우리 친구가 되자. 친구라고?
아무도 너의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너의 책을 읽고 내 생각을 말해줄게. 분명 포기하지 않으면 넌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넌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널 내 사정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정사이잖아. 하지 마. 루인! 이럴 수가. 미인계가 안 통했나? 루인, 기다려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루인. 나한테 화났어? 아니,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걱정 마. 어, 길 열어줬다. 석상이 길을 열어줬어. 어, 고맙습니다, 석상님. 그래, 이렇게 가야지 맞는 길로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 즐겁게 즐기다. 네, 감사합니다. 응? 여기 어디지? 어, 해설자 씨! 아, 잠깐 BGM 불안해. 결국 주인공과 해설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어, 내가 하는 일만 해설하는 거야? 응, 나는 네가 하는 일만 해설해. 루인은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도 기죽지만 루인, 원한다면 네가 하는 일도 해설해줄 수 있어. 안 그래도 돼. 그러고 보니 정말로 얘 곁에 있는 게 좋은 걸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루인이 얼마나 대단한데 책도 쓸 수 있고 말도 이렇게 잘하고 목소리는 모르겠고 이렇게 잘생겼고 착하고 다정하다고 절대 나를 죽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네가 주인공이고 내가 해설자라면 루인은 대적자일지도 모르잖니. 어머나,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군요. 뭐야. 말도 안 돼. 그리고 괜찮아. 내가 주인공이면 결국 대적자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결국 나의 동료가 될 거야. 걔 곁에 있으면 위험해질지도 몰라. 루인은 날 여러 번 구해줬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결국 내가 주인공이면 대적자는 나의 동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그게 운명인가. 그리고 해설자 너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해설자 씨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 있으면 외롭겠지. 같이 우리 세계로 돌아가는 건 어때? 나의 곁에 있으면, 나의 곁에 있으면 나의 이 주인공 패시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인공의 이 영향을 마음껏 받도록 해. 그럼 너도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게 있구나. 나는 인간이 아니야. 해설자지. 내일은 네가 하는, 내일은 너가 하는 일을 해설하는 것. 그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 패시브도 받을 수 없단다. 슬프게도. 난 내게 어떤 공감도 하고 있지 않아. 나한테 너는 인형과도 같지. 하지만 말해두겠지만 나는 해설자야. 나는 재미없는 인간이 아니야. 진정하지 그래. 목적만 달성된다면 인간의 목숨 같은 건 상관없어. 내게 충분히 연거리가 된다면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이제 알겠니? 이게 바로 해설자로 산다는 거야. 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사람은 사람이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난 지루한 인간이 아니야. 적당히 해. 어떻게 된 거지? 머리가 아파. 이게 주인공의 영향인가? 난 가봐야겠어. 안 돼. 주인공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 빨리 가야겠어. 주인공 이펙트 엄청나. 해설자. 지루한 인간이라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 뭐가? 넌 뭘 이해했니? 난 이해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세이브할 수 있는 건 없지요. 갑시다. 뭐 앞에 가면 세이브하는 거 있겠지 뭐. 뭐야? 아, 깜짝아. 비명 소리인 줄 알았네. 문 여는 소리였구나. 챕터 4? 챕터 4? 맞네. 챕터 4. 호러. 이 게임의 근본적인 장르로 돌아갔군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장르의 책들을 돌아보면서 야, 이런 장르를 좀 더 밝고 발랄하게 가야지 왜 이렇게 어둡게 가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 호러가 제일 무섭구나. 세이브를 합시다. 아, 여기서 분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좀 저장을 조심히 갑시다. 자, 주변을 일단 좀 둘러보고. 어우, 야, 거미줄. 어? 뭐야 이거? 우와, 잠깐만! 웬 거미 날라와? 에? 잠깐만, 기다려봐. 네, 분기는 이제 분기 왔을 때 알려주시면 돼요. 잠깐만, 날라오지? 피하지? 됐어. 너 뭐니? 심지어 조사도 안 돼? 우와, 야, 야, 잠깐만 좀! 한 번 나왔음 됐지 왜 또 나오니? 두 번 나오는 건 반칙이야. 잠깐만, 한 번 날아오고 두 번 날아오고 세 번 날아오고 네 번 날아오고 됐어. 이거 뭐지? 저 뭐 있는데? 저것도 커다란 책인가? 가져. 휴, 다행이다. 세이브. 조심히 세이브합시다. 여기서부터. 헐, 잠깐, 목맸어! 토끼가, 으잉. 너 누구니? 책이네. 그런데 왜 투명한 거지? 귀신책이라서? 여기 호러래매. 난 죽었으니까, 난 유령이야. 원래 난 유령 장르의 책은 다 이렇게 투명해지는 거야. 죽었다고? 아. 그렇지. 책은 잊히고 읽어줄 사람이 없으면은 존재 자체가 미묘해지니까 그렇지 하긴. 그래. 책은 잊히면 죽거든. 아무도 날 읽지 않아서 유령이 돼버렸어. 널 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지. 페이지가 투명해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 이미 늦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호러와 공포의 차이는 뭘까요? 공포는 한국말, 호러는 영어? 나처럼 되지 않게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줘. 약속할 수 있겠어? 응! 약속할게! 그리고 아리아는 이거를 엄청 잘 지킬 거야. 난 알아. 그래. 자, 가지요. 근데 난 호러는 못 읽겠더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야? 아까 이런 거 없었는데? 세이브. 아리아의 목소리와 책의 목소리가 똑같이 들려요. 아,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가? 자, 으잉! 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 지나가도 되나요? 지나가세요. 어서오세요. 여기에 직원인 토끼입니다. 알바 중이에요. 손님 받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나갈게요. 네, 오늘은 무료예요. 감사합니다. 세이브. 아, 알바를 되게 힘들게 하신다. 저기 계속 매달려 있으면 목 아플 텐데. 악마 소환! 아니야?
악마 소환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올려놓으라는 거구나. 나갔다 들어와서 하나씩 올려놓으라는 거겠죠. 굳이 위치가 정해져 있진 않겠지? 그냥 밀면 되는 거겠지? 밀고 잠깐만. 으앙, 잘못 밀었다. 으샤. 으샤. 이거 정해져 있나, 색깔이? 어디에 뭘 넣어야 되는지? 일단 밀어보지 뭐. 여기 됐다. 아, 색깔 정해져 있구나. 책장에 거미줄이 잔뜩 있어. 누구야, 책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거미들아, 이러면 못 써. 책들이 무서워하잖아. 지금 당장 거미줄을 다 챙겨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거미줄을 다시 펼치도록 해. 알았지? 그것은 무린데요. 거미한테 말하는 거야? 그래, 빨리 거미줄을 다시 잘 접어가지고 짐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딴 데 펼치란 말이야. 그것은 무리야. 어디, 딴 데 가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어디에 어떤 책을 넣어야 될지는. 어, 잠깐만. 초록, 노랑, 아, 아니구나. 자, 아마 이 옆도 문이 있겠죠? 그렇죠. 토끼다! 뀨! 뀨! 잠깐만, 외우세요, 뀨! 알아서 외우세요, 뀨! 전 갈 겁니다, 뀨!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렵다, 잠깐만. 잠깐만! 세이브를 해야겠어. 나는 세이브를 해야겠어. 아래다가 해야겠어. 됐어, 갈 거야. 아, 나가다 들어오면 다시 알려주나? 끼우, 다시 왔어요, 끼우. 이번에야말로 잘 외우고 건너세요, 끼우. 계단 셋. 오케이, 가보죠. 짠.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한방 클리어. 나이스. 어, 이거 뭐야? 밝은 태양은 북쪽으로, 깊은 바다는 남쪽으로, 우거진 숲은 동쪽으로, 분홍 카네이션은 서쪽으로. 오케이. 밝은 태양이 북쪽, 깊은 바다가 남쪽, 그 다음에 숲은 동쪽, 카네이션은 동쪽. 오케이, 됐어요. 돌아가죠. 아, 돌아갈 때는 그냥 가면 되는군요. 이런 친절한 서비스 아주 좋아합니다. 으이가 아파요. 응, 아파? 아파. 으이, 잠깐만. 아리아씨, 루인이랑 같이 가면 많이 아파요. 잠깐만, 한 사람씩까지. 왜 둘이 같이? 그래, 욱, 아파. 다시 오지 마. 이 어트랙션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사장님? 저희가 너무 몸이 혹사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벌써 글씨가 희미해져가지고 잘 읽히지도 않는다고요. 그래도 이걸 재밌어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태양이 북쪽. 이게, 아, 이거는 카네이션이구나. 카네이션은, 아우, 야, 넘어갔다. 됐다. 카네이션은 여기. 그 다음 노란색이 아마 태양이겠지, 그럼. 그 다음에 태양이 북으로, 그 다음에 깊은 바다는 남으로. 아, 일단 초록색을 먼저 해야겠다, 그럼. 얘를 먼저. 어, 다행이다, 돌아갈 수 있구나. 숲은 여기. 그 다음에 안돼. 아, 아까 분홍 카네이션이 있었거든요. 리셋. 에라이. 다시, 이번엔 실수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분홍 카네이션 이쪽. 그 다음에 깊은 바다 요 아래다.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거진 숲. 너 산 위로 올라가라. 잠깐 조심조심.
조심조심.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또 반복하기 싫어. 아, 됐다. 내려가면 됐다. 어, 열쇠. 바닥에 열쇠가 있다. 가져가죠. 묘지 열쇠를 어떻게 했다. 묘지 열쇠?